뉴스타트를 하고 다 낫더라도 다시 유전자 꺼지면 제발 해야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은자 씨처럼 초심으로 내가 옛날에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위중했는데 그때 생기를 받고 났잖아. 이 생각에 돌아가지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뉴스타트 해봐도 또 제발 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왜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항암 치료해도 안 낫고 재발하고 그러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놓고 또 기가 막혀서 그래서 재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발했으면 다시 뭐를 받으면 돼요? 생기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섯 번을 해도 내성이 안 생겼죠. 그렇죠. 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누가복음 4장 25절 이제 24절부터 봅시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그 다음 절이 참 심각한 절입니다. 25절. 자, 선지자는 어디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선지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정말 초기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큰 흉년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있었는데 엘리야 그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과부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 중 한 사람에게도 한 과부에게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과부에게 보내지를 않았다. 않았다. 그런데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어떻게 보냈다. 이제 과부들은 남편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흉년이 3년 반 동안 들었으니, 과부들은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굶어 죽는 과부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에게 좀 선지자를 보내서 좀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면 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렇게 수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그 과부들에게, 그 이스라엘 과부 중에 한 과부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서 도와주지 않았다. 근데 단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야. 아, 여기 이제 시돈 땅. 시돈 땅이라는 말은 아주 그 쌍놈들이 사는 시돈은 어디 도시냐 하면 그 지중해 해안가 바로 동네예요. 그 해안가니까 뭐예요? 무역을 많이 하고 막 사람들이 여기 온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막 그래서 막 돈이 흥청망청하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뭐 장녀도 많고 아주 쌍놈들이 사는데. 그러니까 시돈 그러면 시돈 두로와 시돈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도덕성이 떨어지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돈 땅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라는 또는 사르밧이라고도 합니다. 사렙다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시돈 땅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과부들은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과부가 있어도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준 과부가 한 사람도 없는데, 단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굶어 죽을 판에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준 과부는 누구밖에 없다? 이 쌍놈 동네에 사는, 시돈 땅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밖에는 없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무슨 말 하고 난 뒤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 동네에서도 그래서 고향에선 선지자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맞아 죽었어요. 왜 바른 말만 하니까 선지자가 다 맞아 죽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서는 다 뭐예요? 배척을 받고 맞아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남은 자식. 그렇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 그러니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뭐예요? 없었다. 그 과부 중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그 흉년 때 굶어 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굶어 죽었게? 여러분, 과부가 된다는 그 자체가 뭐를 뜻했어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남편을 어떻게 죽게 하고 나를 과부로 만들어서 고생시킨다. 그게 죄가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형벌로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문화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 옛날에 과부가 되면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과부들은 과부들뿐만 아니라 거의 다 하나님이 죄가 많으면 죄를 지면 뭐예요? 벌 주셔서 과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진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죄가 많다고 해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아는 과부가 믿는 과부가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그래.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 그래서 나를 과부로 만들고 이제 이렇게 굶어 죽게 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거야. 그런데 이 시돈 땅 사렙다에 사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 엘리야야 너 사렙다에 가면 그게 어떤 과부가 있어 그 과부에게 가봐. 지금 과부들은 굶어 죽어가는 그런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많이 댕겼어요. 여기저기 여행 가서 만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어? 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가서 뭐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해. 그 과부들을 만나면 선지자들 뭐라고 가르쳤어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를 과부 만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이 그거 한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뭐요? 다 하나님께서 벌받아 지옥 보낼 놈들밖이다.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꺼려웠어. 근데 예수님이 가. 사마리아로 가. 가서 누구를 기다려? 한 장녀를 기다립니다.
왜? 그 청년은 뭐라고 생각할까? 나 같은 이 못된 청년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믿는데,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그 장녀를 찾아왔어. 그래서 그 장녀를 구원하세요, 안 하세요? 구원하세요. 그 사마리아 장녀의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나서 맨 처음에 탁 등장하는 얘기가 사마리아 장녀 얘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림도 없는 얘기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거기에다 이 여자는 뭐요? 사마리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뭐라? 장녀야. 이녀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 복음서는 다 유대인들에게 뭐요? 막 놀라운 책이에요. 어떻게 사마리아 장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찾아가냐 이 말이야.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뭐요? 증명하기 위하여 여행하셨다. 그 예수님도 제자들 댕기고 다 자꾸 여행을 하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이런 소위 요즘 말하면 전도 여행이죠. 그렇죠. 저도 전도 여행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온 세계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많이 보냈지만 다 맞아 죽었다. 환영받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렙다의 그 한 과부를 찾아가라 그랬어? 왜 그랬어? 답은 벌써 나왔잖아요. 그 사렙다의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했을 때 그 과부는 그거를 뭐예요? 받아들였다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참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면 참 좋겠다. 라고 마음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일단 뭐예요? 받아들인 사람.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어도 한 과부도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시대에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외롭게 전하고 있으면 이런 걸 다 볼 때 뭐예요? 아,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자기 고향 땅에 와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도 뭐예요? 다 배척을 해. 그 똑같은 얘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이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에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도 그 문둥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다, 이 말이야. 누구를 보내서? 선지자, 이제 이번에는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보면 뭐라고 생각했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줬어. 문둥병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고 뭐요? 자꾸 가해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무선적 하나님으로만 봤어? 예, 네, 적극적.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그래. 내가 문둥병 걸릴만 해. 하나님이 나를 문둥병 걸리게 할 만해. 왜? 내가 여러 가지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 않고 남 몰래 율법을 어기면서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셔서 문둥병에 걸릴 수밖에 없지. 여러분, 목사님들이 병 걸리면 입장이 아주 곤란해져요. 왜 그래요?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해? 목사님 수상한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 예. 그,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아시겠죠? 사단이 하나님을, 하나님은 조건적 분이라는,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탁 이렇게 집어넣었다. 우리 남은 자씨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요. 돌려대라. 그럴 때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랬다고 그랬잖아. 누가 하라 그랬나?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을 본 거예요? 조건적으로 본 거예요. 그 순간에. 그만큼 우리가 그 오리를 가자거든 뭐요?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가든 속옷까지 벗어주고, 못해요! 저는 못해요! 누가 하락했나, 어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못하니까 하나님의 뭐만 바랄 수 있을 뿐이요? 하나님의 자비, 밖에 바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다 있고 못해요, 못해요, 안 해. 안 읽은 걸로 하자. 은근슬쩍 구렁이 탑 넘어가 버려. 그거 아주 고민도 안 해. 못 본 것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이걸 어떻게 해? 고민인데. 조금이라도 고민은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복음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문둥이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았다. 왜? 낫게 해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인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둥이들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다고?
조건적으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했으나 이 사람 그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랬다. 받아들이질 않는 것을 어떻게 고쳐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일부 세미나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선택!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이거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말 안 들으면 혼내주고 율법 안 지키면, 벌주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에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야,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문둥이들은 하나도 고칠 수가 없었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가 없었다.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그런데, 오직 어디 사람? 수리아 사람. 수리아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예,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나라야.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수리아는, 이게 시리아예요, 시리아.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거는 철천지 원수관이야. 지금까지 원수. 아직도 원수지. 아직도. 수리아 사람, 나만이야. 나만 뿐이었다. 이 남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맨날 전쟁 쳐. 맨날 싸워. 그래서, 사람들을 노예로 포로로 잡아가고, 불 지르고, 재산을 약탈하고, 그리고 강간하고, 이 원수들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리아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어. 그 전쟁 치면 맨날 이스라엘 당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시리아의 군대 장관, 육군 참모 총장이 나만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볼 때는 누가 제일 하나님께 천벌받을 놈이요? 나만이야. 너만 이 자식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절대로 뭐요?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맨날 쳐들어와서, 노예로 잡아가고, 약탈하고, 불 지르고 말이야. 하나님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근데 이 나만이 문둥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그거 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만을 가만 안 두지. 그래서 저 자식 저 문둥병 걸린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만나게 해서 나만의 문둥병을 어떻게 싹 고쳐줍니다. 원수. 왜? 왜? 그렇죠. 나만이 문둥병에 탁, 나만 항상. 우리 왕이 전쟁을 치라 그래서 치는데, 그리고
자기 그 우상을 우상 앞에 가서 왕하고 같이 절하는데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착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벌써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조상님들은 누구 얘기를 했어요? 정신님. 그 당시 다 잡신을 섬기고 있었어. 그렇죠? 근데 저 잡신들, 이런 거, 무당구 타고, 뭐, 그때는 뭐 다, 그때는 다 개판이죠? 미신 구덩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미신을 거부하고 정신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정신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나만 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이 사렙다 과부 이야기로 한번 상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자, 여기 이제 막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래서 너는 일어나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얘기합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사렙다고 또 같은 말이에요. 지형이 나중에 헬라 사람들이 사르밧을 사렙다로 바꾼 거예요. 자,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먹을 거 없는 이 흉년, 3년 반 흉년. 하나님이 과부를 찾아가라. 근데 그 과부가 뭐예요? 먹을 걸 줄 것이다. 선지자가 듣게. 과부들은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이 흉년 때 과부가 어떻게 손님 대접을 할 수 있냐. 그러나 엘리야는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은 그날 하루치 먹을 것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먹고 그 밀가루가 그거밖에 없고 기름도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 구워서 그래서 이제 그 아들 그랬더니 이제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사르밧 과부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뭐예요? 당신의 여호와. 그러니까 이 사르밧 이것만 봐도 사르밧 과부는 옛날에 엘리야가 지나댕기면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칠 때 그걸 듣고 뭐예요?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떡 없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시는데 떡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그러니까 떡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이요. 뭐 줄 형편이 안 된다는 말이요. 줄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랬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내가 그동안에 가르쳤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않느냐. 그분은 그냥 뺏어먹고 계실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내 말대로 떡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일단 지금 가루가 남았는데 밀가루가 남았는데 뭐밖에 얼마만큼밖에 없어? 떡 한 개만 만들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떡 한 개를 만들어 나한테 줘. 그래 놓고 뭐라 그래 엘리야가?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밀가루를 더, 밀가루 기름을 더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굶어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마. 안 굶어 죽을 거야. 그 말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냈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아니하리라. 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떡 하나 만들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엘리야가 뭐 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너를 위해서 하는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일, 이 과부가 믿었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야. 그렇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그와 엘리야와의 식구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그래서 엘리야도 그 집에 머물렀어요. 식구가 여러 날 뭐예요? 기름이 안 떨어져. 밀가루가 안 떨어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뭐요? 두 마리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니까.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지라. 탁 이제 떠져. 그래서 역시 이 선지자 엘리야 선생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같은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돈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이방인 개 취급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같은 이방인도 사랑하셨다. 율법 없이 사는. 자, 그런데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자의 이 여인의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 죽어버렸어. 이게 무슨 사건일까? 여러분, 이렇게 그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들은 다 무슨 신이요? 조건적 신이야.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벌 주고. 자, 이 우상 신을 믿던 이 시돈 사람, 이 과부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니 어떻게 할까? 이런 일을 저질러 아들을 죽여. 아시겠죠? 왜 우상신들 사단은 그 마귀는 이런 짓을 할까? 하나님 믿어봐도 뭐요? 별 볼 일 없네. 우리 아들이 죽네. 이래서 이때까지 그 엘리야가 가르쳐 주던 그 무조건적 하나님을 믿으니 받아들였느니 어떻게 내 아들 죽어? 왜 이래? 이 하나님, 왜 이렇게 죽지? 내 아들이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내 아들이 서울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다시 조건적 하나님에 대한 조건적 선입견이 다시 어떻게 탁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스타트를 통하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고 탁 나왔는데 재활을 탁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뉴스타트 뭐 생기라 켜봐야 아무 소용도 없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갈 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날 옛날에 날 고쳤잖아 이미.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맨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돼서 뭐라 그래요? 나는 믿음을 지키노라.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노라 그랬지. 믿음을 지키노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니까 자기 실력으로는 천국을 못 가니까 뭐가 있어야만 천국을 가요. 믿음밖에 없다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나는 이제 알았어. 내가 이제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고 이 정도로 천국 갈 자격이 생겼으니까 생겼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랬어요. 천만에. 자, 이제 아들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 아들을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가 그냥 정신이 확 돌아가 버렸어. 아들 죽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와서 내 아들 죽이러 왔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들 죽이러 왔는데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숨기고 있는 뭐예요? 그 죄가 있는 모양이야,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뭐예요? 그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죄가 큰 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런 죄를 내가 짓고 지었으니까 우리 남편을 죽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과부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뭐요? 굶어 죽게 벌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과부가 엘리야가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방금 제가 답을 드렸잖아. 자기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죄를 그냥 갖고 있으면 어디로 가는 수밖에 없어? 구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근데 이 죄가 많다고 나는 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마다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뭐야?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제일 필요하지. 그렇죠? 잘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해요? 왜? 난 잘났어.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충분히 천국 데려갈 거야. 뭐. 그럼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착해야 구원해주는 조건적 하나님. 지금 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심각한 문제예요. 말은 무조건적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다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턱 죽으니까, 아하. 역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르친 하나님도 역시 뭐요? 조건적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 아들이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래, 역시 내 죄, 내가 이때까지 숨기고 살았던 죄.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항상 뭐라 생각하죠? 이 죄 때문에 어느 땐가 하나님, 신이 나에게 뭐를 내리실 것이다? 재앙,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보내서 어떻게 탁 살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 안 물었어.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이런 게 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살려줘. 아들이 살아났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보라. 네 아들이 뭐요? 살아났느니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우와 역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에게 가르쳐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진짜로 무선적 하나님이 맞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맞구나.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하나님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노라. 당신이 가르쳐왔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게 뭐요? 맞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을 얼마나 이렇게 도와주고 싶었겠어요? 이스라엘의 문둥이들을, 수많은 문둥이들을 얼마나 이렇게 치유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말한 대로만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배척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당하셨어요? 거부당하셨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 다 죽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가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 참 하나님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시네요. 왜? 암에 걸려서. 그래서 고난이 뭐예요? 유익한 것이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 받아. 저 남은 자식아 저 다섯 번을 이번에는 아주 된통. 정말 이가 갈리도록 입술이 발파르르 떨린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이번에 드디어 뭐예요? 이제는 입술이 안 떨리고 그 사람 생각을 하면 불쌍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조금 넣어주신 거야. 아시겠죠? 참 이런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암도 치유해 주시고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내가 미웠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부들과 그 불쌍한 과부들과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불쌍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그들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율법을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 거짓에 속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렇게 변질된 인간이라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를 깨닫고 절망하며 그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을 때 결국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과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도 사렙다 과부도 그렇습니다. 정말 아 사단이 아들을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죽였을 때 정말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는 그 불쌍한 과부를 위하여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이제는 확고하게 굳어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가난한 과부로서 살아갈지라도 이 과부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 우리들의 이 아멘 낫게 하시고 우리 부자는 아닐지라도 행복하게 기뻐하며 감사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